시작하는 자 수열 a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n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자 수열이기 때문에 n은 결국 항상 자연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화의 값이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수열은 alpha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기호로 나타내면 수트랑 똑같죠. 근데 수트는 이제 x를 다한 수였기 때문에 x였고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몇 번째가 끝까지 갔을 때 an이 alpha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방법으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일반화 an이 알파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 이런 애를 확인했을 때 자, 우리는 뒤에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n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개수 비교해서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을 점점점점 1 집어넣었을 때 항상 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n에다 1을 넣으면 2분의 1 2를 넣으면 3분의 2, 3을 넣으면 4분의 3 이렇게 점점점점 1에 가까워지니까 1로 수렴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승은 마찬가지 일단 1을 넣어보면 0이었고요. 1을 넣어보면 1,1이잖아. 1,1이었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 2분의 1이고 가기는 가는데 진동처럼 보이지만 진동이 점점점점 어디로 가?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적는 거였고 그 다음에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은 항상 모든 항의 값이 1이기 때문에 1로 주관이고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발사는 어떤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진동도 그냥 발산이라고 원래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가고 있을 때 n은 n은 자연수니까 1, 2, 3, 4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발산이고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저 정확히 얘기하면. 그다음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가 n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n이 오른쪽에 있는 자연수들만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냥 y는 x제곱은 진짜 모든 애들을 다 끄는 거예요. 이렇게 점이 모여서 직선, 곡선처럼 보이는 거고. 얘는 n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넣는 거예요. 점들이 이차함수처럼 찍혀져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고. 마이너스 1의 n-1제곱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디로 수렴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 내려내를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열의 수열을 계산할 때, 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수렴하고, alpha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만 얘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정확한 거는, 어쨌든 수렴할 때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럼 수렴한다는 가정 조건이 있으면 상수는 밖으로 나오면 되고요. 더하기도 찢어지고 빼기도 찢어지고 곱하기도 찢어지고 나누기도 찢어집니다. 수렴할 때만 각각이 주의해야 될 거. 나눴을 때는 분모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되니까 bn이 0이 아닌 게 아니라 얘가 수렴하는 함수값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뭐 bn도 처음부터 얘가 분수였으니까 0이 아니어야 될 거고 이 상태에서는 수렴하는 값이 결국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베타로 수렴하는데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서수령에서 쓰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고요. 서수령 방법 알고 계시고 빨리 푸는 방법은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 그 극한값은 최고 차이의 개수를 비교할 거고 분자의 차수가 낮을 때는 분모가 더 힘이 크니까 분모가 밑에가 더 힘이 커서 무한대분의 0이라고 생각해서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1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클 때는 분자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위로 계속 발산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양이 무한대라 음의 무한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이것도 계속 수트에서 다 했었으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부정형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였어 맞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부정형이 아니라 무한대였어.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라 부정형입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도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였지만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라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을 푸는 방법은 따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 자, 얘는 뭐 그냥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또는 유리화한다 뭐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여기 X축을 기준으로 뭐 점을 찍었을 때 그 점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 해보자. 얘는 AN이고 얘는 BN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결국 A의 N이 모두 수렴하는 값들이 B의 N보다 위에 있잖아.
맞죠? 근데 얘도 이제 뭐 한다고? 애는 무한대일치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결국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니까 등호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일반항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위에 있지만 무한대일치 하는 순간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등호를 꼭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샌드위치 정리였어요. 저 문제 풀 때 다시 얘기할게.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극한. 자,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가 나오잖아. 얘를 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계산을 결국 하는 건데,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제곱 이렇게 되면 n을 1 넣으면 3되고 9되고 27되고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의 n제곱이니까 1, 2, 3 넣으면 계속 1, 1, 1, 1 이렇게 일반항이 되는 거니까 1로 수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공비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거 해보면 써보면 2분의 1 됐다가 4분의 1 됐다가 8분의 1 됐다가 16분의 1 되니까 점점 0으로 수렴하는 거였지.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발산이고 공비가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 n제곱이란 거 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됐다가 4 됐다가 마이너스 8 됐다가 16 됐다가 음수양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커지죠.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 자, 등비수열 얘는 R의 n제곱은 일단 첫 번째 항은 나중에 밑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얘는 공비가 어차피 R이 내기 때문에 첫째 항도 하기죠.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됐어. 왜냐면 위아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반드시 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항상 첫째 항이 또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n에다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이 0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았다. 자, 다 시험 쳤던 거니까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 이제 문제 풀게. 자, 얘는 일단 1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 뒤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 음수 양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다가 뒤에 있는 절대값만 확인했을 때는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되니까 더 커졌죠. 더 커졌는데 결국 어디로 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애들이야? 1로 다가가고 있는 애들이지. 숫자만 봐봐. 숫자만.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없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이미 알잖아. n 플러스 1분의 n은 어디로 수렴해요? 그래,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1분의 n은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1로 수렴하는 거 알잖아.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1로 수렴을 하는데 풀마 하니까 결국 풀마 1로 가깝게 수렴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진동이겠지. 얘네 그래서 발산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자, 얘도 이렇게 뒤에 친절하게 정리를 해줬어. 만약에 정리를 안 해줬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 얘는 위에는 어차피 다 4고 분모가 1, 4, 5, 7 이렇게 되니까 공차가 2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1이니까 이렇게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얘를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4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는. 아, 됐죠? 그 다음에 2, 1, 2, 1은 2, 1, 2, 1, 2, 1, 2, 1 계속 왔다 가고 있다니까 어디 수렴하지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진동일 거고. 그럼 얘들 이렇게 정리해줬지?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얘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밑에는 어차피 다 천이야. 밑에는 다 천인데 위에가 1, 2, 3, 4, 5, 6, 7, 8, n에서 계속 커지는 거야. 얘도 결국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줬다. 리미트 an과 bn이 둘 다 수렴을 하는데 제자 성립할 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찢으면 되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6인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3인 상황이죠.
그럼 얘를 뭐 짜증나니까 대문자 A로 바꾸시고, 얘를 대문자 B로 바꾸시고, 얘도 대문자 A로 바꾸시고, 대문자 B로 바꾸시면 A 더하기 B가 6인데 A 곱하기 B가 3인데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마이너스 2AB 쓰셔서 얘는 36이고 마이너스 6이라서 답은 30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수열 AN이 수렴하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는 것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칩니다. 다시 기억해라. 얘도 별표 치고 이렇게 별표 치세요. 어차피 수열이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는 N번째까지 갔을 때 무한대까지 갔을 때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는 AN 플러스 1은 꼴랑 하나에 한 더 안 가잖아. 무한대까지 갔을 때 수렴하는데 아이고 여기
만들어왔을 때, 자, 로그의 성질 정리하면 로그 2에 얘 빼기 얘니까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 로그의 차는 진수의 뭐랑 같다? 나누셈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인데. 그럼 리미트 n이 1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또 2차분의 2차니까 계수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최고차가 얼마야? 4고요. 얘는 최고차가 1이니까 얘가 계산하면 4분의 1, 즉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됐죠. 그래서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2승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자, 정리하라는 얘기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회의에 더럽게 적혀있잖아. 얘는 이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분모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그리고 분자가 8n의 제곱 마이너스 3n이었던 겁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결국 n에 n 플러스 1에 2에 8n 제곱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리미트 n을 뭘로 보내는 거야? 1으로 보내는 거야. 자, 다 전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요.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전개에서 16이니까 그냥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미정개수의 결정. A랑 B를 모를 때 A랑 B를 찾아내라고.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1차인데 걔가 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자도 몇 차여야 돼? 1차. 그럼 A는 무조건 얼마예요? 0이야. 분모는 날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비교. 2분의 B를 비교했을 때 3이어야 되니까 B는 얼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먼저 찾아내야지 섞여있으면. 근데 여기다 넣었더니, 얘는 2n인 거잖아, 사실. 루트 밖으로 나오면. 얘도 2n이니까 차수가 똑같아서.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n의 제곱 마이너스 2n?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얘는 어디로 가요? 그렇지, 얘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야. 얘가 훨씬 힘이 세고 2차고. 얘는 1차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고. 그래서 무한대에서는 집어넣으면 그냥 4의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야. 차수가 똑같아서 힘겨루기 안 될 때입니다. 얘도 결국, 자, 우리는 그래서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가 빼기가 문제니까 얘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1로 두시고 켤레 관계를 곱했죠. 항상 루트 4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플러스 2n을 분모랑 문제 똑같이 곱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놈의 제곱 루트 벗겨지고요. 뒤에 놈의 제곱이 마이너스 4n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3n 플러스 1이 되고, 분모는 루트 4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에 플러스 2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가 1차고요. 얘도 루트 안에서 1,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2차니까 1차고 1차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최고차가 똑같고, 개수 비교만 하시면 루트 4는 2고, 여기도 2가 있었고, 위에 3이 있으니까 4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분류했죠. 자, 그 다음. 자연수 n에 대해서 전놈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하자. 자, 이것도 라이트센에서 특강할 때 많이 풀었을 거야. 자, 소수 부분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소수 부분 나오면 일단 전수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9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최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얘는 3n의 제곱은 결국 9n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작게 적어봐라. 그 다음에 3n 플러스 1은 3n이라 어차피 n은 항상 자연수니까 여기 n에다 자연수를 넣으면 얘보다 꼴랑 한 숫자를 더 큰 애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10이면 얘는 11, 얘가 10이면 얘는 13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 제곱을 확인해보면 9n의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잖아. 맞죠? 그럼 어차피 똑같은 9n의 제곱에다가 n 자연수를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클 거고요. 똑같이 9n의 제곱인데 5n, 1 플러스 1도 똑같은데 중간에 있는 얘가 5n이고 얘는 6n이잖아. 얘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한쪽 얘가 더 크겠죠?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내가 얘는 정수고 얘는 정수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면 얘는 11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제곱한 놈이, 요 놈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럼 루트를 씌웁시다. 여기 루트 써서 얘기하자. 여기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얘 양수고 제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대로 나와서 4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양수에다가 제곱이 되고 루트 있으니까 그대로 나와서 4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10이면 얘는 11이고 얘는 15이면 얘는 16인 거야. 그럼 얘는 결국 10점 얼마 얼마 또는 15점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수 부분을 소수 부분의 an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0.3이었으면 소수 부분은 10.3에서 10을 빼는 거잖아. 얘가 만약에 15.7이었으면 소수 부분은 15.7에서 15를 뺀 0.7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소수 부분 a는 여기에서 뭐를 뺀 거? 이놈을 뺀 게 소수 부분 0.3, 0.7을 하나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n은 문득 9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에다가 뭐를 뺀 거? 마이너스 3n을 뺀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아까나 똑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9n 루트를 나가면 3n 빼기 3n이 되니까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고요. 그럼 분모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켤레 곱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소수 부분 잘 기억하시고 얘도 확인해보면 일단 처음에는 무슨 형인지 모르니까 문제를 보면 무한대를 넣었더니 얘가 무한대에 대한 1차 모이고 무한대에 대한 1차인데 가운데 이 빼기여도 문제란 말이야. 맞지? 얘가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을 얘가 먼저 만든 거예요. 또 얘 빼기를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여기에 또 마찬가지 펼레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을 분모랑 분자를 똑같이 곱합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 제곱 빼기 n제곱이니까 없어지면서 2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이 됐고요. 1차분의 1차인 거 확인했으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2분의 1 플러스 1이라서 1이 됩니다. 왜 또 나오지? 자, 그 다음 이번에 또 미정 개수의 결정. 자, 일단 a가 바로 1이라는 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왜냐면 어차피 얘가 그냥 볼게. 자, 일단 얘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상황인 거겠지. 그래서 왜냐면 얘가 이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얘가 없었다 치자. 얘가 없었다 치면 a가 0이라서 얘가 없었다 치면 얘는 1차잖아요. 루트 안에서 2차니까 1차에다가 상수항이 돼 있으니까 얘는 수렴 안으로 어디로 가야 돼? 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여기 되면 안 됩니다. a는. 자,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됐을 거고 켤레를 곱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n 플러스 an 플러스 b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 켤레를 곱해서 앞에 놈의 제곱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dn 놈의 제곱 an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됐겠지. 이걸 계산한 게 얼마래? 2로 수렴을 했대요. 그럼 얘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라 더하기가 됐으니까 1차랑 1차니까 분모가 1차야. 그럼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분자도 1차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a제곱 n제곱이 있어서 얘랑 계산돼서 날라가야지 수렴을 하죠. 그럼 1-a제곱이 0이어야 되니까 a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이렇게 될 건데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는 처음부터 플러스 an이었던 거야. 맞지? 뒤에 b는 상관없어. 그러면 n제곱에다가 더하기 an이니까 a가 숫자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얘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니까 부정형이 아니라서 그냥 무한대로 발산을 해야지 이렇게 수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a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었다는 얘기지. 왜 이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얼마였다? 1이었다가 된 거고 그럼 a가 1이라서 2차 앞에 있는 개수들은 다 사라진 거야. 그럼 1차 앞에 있는 개수 확인하시면 a가 아까 1이었으니까 얘도 1로 바꿔놓읍시다. 그럼 얘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 얘도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1 더하기 1이 된 거고요. 여기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4고 얘가 아까 1이었죠. 여기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잖아. 1차 앞에 있는 개수만 쓴 거야. 이게 어디로 수렴해야 돼? 2로 수렴해야 되니까 너는 4로 수렴해야 돼서 b가 얼마였다? 0이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다음 봐봐. 이런 애가 나오는 얘들아. 71번 자, 객관식에서는 내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무조건 첫 번째 방법으로 푸세요. 자, 얘의 값을 구하는데 일단 얘의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수렴을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원래는 찢어지잖아. 근데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는 말 없거든? 아까 처음에 1번, 2번은 있었어. 그 an이 수렴할 때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찢으면 돼야 안 돼? 원래 안 돼요. 근데 값을 구하라고 했고 이미 여기에 다 값들이 있잖아. 당연히 수렴을 한다는 얘기잖아. 객관식에서는 그냥 수렴하는 애를 알파로 놔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수렴하니까 찢으면 되잖아. 찢으면 알파 플러스 1분의 3 알파 마이너스 2가 결국 어디로? 2로 수렴을 하는 거야. 그럼 3 알파 마이너스 2는 2 알파 플러스 2가 돼서요. 알파가 어디로? 4로 수렴을. 얘가 결국 4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서수령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왜냐면 ANI 수렴한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서수령 방법을 알고는 있으시다. 자, 서수령에서는 일단 얘를 BN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3AN 마이너스 2가 BN으로 잠깐 치환을 한 거야. 맞지, 슬아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어디로 수렴하니? 그렇지, 2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AN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얘가 BN인 건데 얘 이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냥 치환만 했을 뿐이거든요. 얘를 AN에 대해서 정리하면 3AN 마이너스 2는 AN, BN 플러스 BN. 얘 두 개 곱한 겁니다. 그래서 AN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AN을 한번 이쪽으로 넘기면 3 마이너스 BN의 AN. 얘 넘긴 거야. 그 다음에는 BN 플러스 뭐야? BN이지. B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AN이 뭐다? AN이 3 마이너스 BN분의 BN 플러스 2다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근데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치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치할 거야. 그럼 이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은 3으로 수렴하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2로 수렴한 걸 이미 아니까 이제 치워도 된다는 얘기지, 원래는. 이해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2 넣고 2 넣으면 3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2가 되니까 답은 여전히 4가 나옵니다. 맞지? 근데 계단식에서 왜 이렇게 풀 거고 이렇게 풀 이유가 없죠. 계단식에서 빨리 풀면 되게 이렇게 풀어버리고 근데 서수령에서는 이렇게 풀면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말고 계시고 영상은 일단 올릴게요. 제 문제 풀 때 참고해서 풉시다. 얘도 자, 얘도 서수령으로 풀려고 일단 좀 넣은 거라서 일단 얘를 BN으로 놔둘게요. 치환을 한 거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결국 4로 수렴을 하는 거고 2n제곱 마이너스 3n에 a의 n이 bn이었던 거라서 a의 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3n분의 bn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돼? 그럼 결국 내한테 리미트 n제곱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모르니까 찢지도 못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a니까 여기다 n제곱을 곱해서 2n제곱 마이너스 3n분의 bn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결국 얘는 결국 2로, 얘는 n에 대한 2차고 아까 bn이 우리는 얼마로 수렴해? 4로 수렴한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2분의 4가 돼서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샌드위치. 자, AN, 우리가 얘만 남겨놔야 되니까, 결국 가운데. 얘를 나누면 되는데, N은 자연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서 부등호에 나눠도 부등호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럼 A의 N은 10N제곱 플러스 3분의 N제곱 플러스 2N이고, 부등식이 안 변해 10N제곱 플러스 3을 그냥 남은 겁니다. N제곱 플러스 N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미트 N은 무한대를 치하래. 그럼 다 치해야지. 근데 치하는 순간 뭐가 붙어야 된다? 그렇지, 등호가 붙어야 된다. 그럼 얘는 제곱 2차에 분의 2차니까 개수 비교하면 10분의 1, 너도 10분의 1. 10분의 1과 10분의 1 사이에 끼어있는 너는 당연히 10분의 1. 자, 얘는 일단 자, 위에 있는 애를 정리를 해야죠. 이 위에 있는 애를 정리를 해야죠. 그 극한을 취하죠. 자, 그럼 잘 모르시면 넣으세요. A에다 1을 넣으면 A의 1은 저 계산은 하지 마시고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1 나누기 1이야. 맞죠? 그 다음에 A의 2는요. 1을 넣으면 계산하지 마시고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2 나누기 1이고 A의 3은 2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3 나누기 1이야. 이렇게 가다가 결국 A의 N까지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N에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이 가운데 있는 애들 다 더하겠죠? 이걸 다 더하면 결국 A의 1에서 어디까지? A의 N까지 더한 애는요? 얘 다 더합시다. 앞에 2 있고 1에서 N까지 더한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서
NM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 다 더할 거니까 이 앞에 놔두고 1에서 1까지 더할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NM 플러스 1이라서 NM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1을 몇 번 더한 거야? 1에서 n까지 n 번 더한 거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랬지? 그럼 정리하면 위에 있는 분자가 a에 1에서 a에 n까지 더한 게 결국 n제곱 플러스 n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분자인 건데 얘 이제 뭘 나누래? 분모에 7n제곱 플러스 10을 나누래. 왜 나누면 되잖아. 근데 나눌 건데 나누는 7n제곱 플러스 10은 n은 항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또 부동을 안 바꿉니다. 그래놓고 리미트 n을 뭐하래? 무한대로 취하래. n을 무한대로 취하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취하래. 무한대로 취하는 순간 부호가 돼야 되고요. 2차분의 2차니까 너는 7분의 1, 너도 7분의 1이었으니까 기어있는 n은 7분의 1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 일단 한 문제인데 밑에 두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그대로 들고 오세요. 자, 이런 얘랑 관련된 문제 많이 뽑아가지고 줄 테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발레들을 기억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많이 푼 애들이 제일 잘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라는 거 나오면 이런 발레를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푼 애 중에서 그걸 아는 애는 시험에 나오면 맞추는 거고 내가 아는 게 몇 개 없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시험에서 틀리는 거겠지. 자, 일단 수열이 있는데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몰라라. 자, n이, a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발산하고 있고 bn이 발산하고 있으면 항상 bn분의 an은 1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계수비계수 1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되죠? 자, 대표적인 발레 an이 n이다. an이 n이다. 그 다음에 n제곱이다 할게요. 그 다음에 bn이 뭐 n이, n이다 이렇게 할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어차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 발산하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도 발산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bn이랑 an을 계산해보면 bn은 n이라는 그 식이었고 n제곱이면 이게 얼마 돼요? n이 되잖아. 맞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어디로 가? 발산하죠. 맞지? 이런 대표적인 발레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인척자 기억에다가 an이 n제곱이고 bn이 n이고 얘는요, 얘가 일단 얘는 놔두시고 뭐 안되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또 cn으로 둡시다. 그럼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이 알파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지. 그럼 우리는 an은 발산하는 걸 알고 cn은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아는데 모르는 애가 누구야? bn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 근데 bn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an은 발산하는 거 알고 cn은 수렴하는 거 아는데 bn이 뭘 모르니까 그럼 이 식을 얘를 아까 an-bn을 cn으로 치환했는데 이 식을 bn하고 정리를 하면 an-cn으로 바꿀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이 bn 대신에 an-cn을 적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얘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알고요.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는 알파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래봤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지. 이까지인데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결국 계수 비교해서 1이 되는 거겠죠.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또 자, 디귿은 그냥 샌드위치 정리죠.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고 있는데 근데 a의 n이 항상 b의 n보다 작대. 쌤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 분모에 an 있고 여기 여기 x줄고 여기 분자에 bn 있는 이런 애인 거야. 그러면 극한을 보낸 거는 항상 등호가 들어가야 돼. 맞지? 항상 작은 거 아니야. 같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나머지 뒤에 문제가 더 어려운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자꾸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등비수에 대해 극한. 자, 등비수에 대해 극한이지만 문제를 보고도 등비수에 대해 극한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애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3, 공비가 얼마짜리야? 3짜리고, 얘는 공비가 4짜리다, 4. 맞지?
항상 n제곱에 2의 2n제곱 이렇게 있으면 뭔가 n제곱 밑에 정리를 했을 때 요놈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비가 4고 얘도 공비가 3이고 얘도 공비가 3거죠. 자,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도 결국 아래 n제곱골이 있을 때 분모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도 분모에서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랑 분자를 나누는 게 원래 서술형의 방법입니다. 분모에서 절대값이 큰 거, 밑에 절대값이 큰 거, 얘는 절대값이 분비가 3인 거고 얘는 얼마인 거예요? 3 거잖아. 그럼 누가 커? 얘가 큰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서술형으로 풀면요, 공비의 절대값이 큰 애로 분모랑 분자를 나누는 거였어. 자, 그럼 얘 그냥 4의 n제곱으로 나눌게요. 분자를 나눌 겁니다. 4의 n제곱으로. 자, 나눠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좀 찢을게. 나누기 3이니까 결국 곱하기 3분의 1로 이렇게 찢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얘 4의 n제곱을 4의 n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2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얘도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나누면요 마이너스 4의 n제곱 분의, 자, 얘는 2의 2n제곱 나누기 2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4의 n제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얘는 이제 서술형 풀 방법은 이게 4분의 3의 n제곱이잖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다 같이 날아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4분의 3의 n제곱이니까 공비가 4분의 3, 1보다 작으니까 다 같이 0으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돼? 그럼 얘는 어차피 약분이 된 거고, 얘는 남아있는 애가 분모에 뭐가 남았어? 1이 남았고 분자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았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 그런데 매번 이렇게 쓸 알고는 있으시고. 자, 우리가 푸는 방법은 결국 얘는 3의 n제곱이고 얘는 4의 n제곱이라고. 누가 더 힘이 세요? 당연히 4의 n제곱이 힘이 세지. 자, 2의 n제곱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고, 3의 n제곱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고, 4의 n제곱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기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요만큼만 그렸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까지 올라가면 얼마 차이가 나겠노?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4의 n제곱이고 얘는 3의 n제곱, 얘는 아무런 힘이 없어. 얘 4의 n제곱, 얘는 3의 n제곱, 얘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럼 결국 개수 비교잖아. 그럼 여기는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마찬가지 얘는 4의 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생 곱하기 2분의 1이 있었고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죠. 그럼 4의 n제곱이 힘이 세니까 이 힘이 센 놈 앞에 개수를 비교하는 거라서 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바로 쓰셔도 됩니다. 서술형도 알고 있어야겠지 당연히. 얘도, 자, 누가 힘이 세? 9의 n제곱이 힘이 세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힘이 없어. 그럼 9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이니까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된 거죠. 이해돼? 자, 그럼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 빼기가 문제니까 얘를 빼기를 없애줘야 되는 거야. 더하기를 없애주려면 또 분모가 1이 있다 생각하고 편례를 곱해줍시다. 루트 9n제곱 3n제곱 마이너스 3n제곱에다가 루트 9의 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3n제곱을 곱할 거야. 분자에. 그럼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 9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을 곱했겠지. 그러니까 됐죠? 자, 분자 계산하면 앞에 놈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그냥 벗겨지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9의 n제곱이 돼서 결국 분자에 마이너스 3의 n제곱만 남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 거고. 됐지?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면 일단 분모에서 절대값이 큰 애가, 얘는 9의 n제곱이지만 루트 밖을 나가면 결국 3의 n제곱이 되잖아. 그럼 분모랑 분자에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게 서술형의 방법이었죠. 한 번만 더 풀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루트 안에서는 9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9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얘는 3의 n제곱을 나왔으니까 플러스 1인 거고 3의 n제곱을 나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3분의 1이니까 공비가 1보다 작아서 0으로 수렴을 하니까 1분의 1 더하기 1에다가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이게 서술형이고 우리는 3의 n제곱이 지금 절대값이 제일 큰 걸 아니까 3의 n제곱, 사실 얘가 3의 n제곱인 거죠. 루트 밖을 나오면 얘 앞에 있는 개수 1 더하기 1분의 얘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 계산해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된다고요.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첫째 항이 R인 거고 공비도 R인 거예요. 첫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 수열은 수렴을 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엔 절대로 등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유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발산합니다. 진동이라서.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이런 형태로 있을 때는 첫째 항이 0이 되었지. 왜 첫째 항이 0이면 공비 뭐를 곱하나 항상 0이 되니까 일반 항이 계속 0으로 수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찬가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수렴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얘는 공비가 n제곱 밑에 있는 얘가 뭐라고? 공비인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x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나 1 사이는, 1 사이는 1은 돼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 넣으면 이거 자체가 첫째 항이잖아. 첫째 항이 0이 돼도 되는데 어차피 이 안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안 적어도 괜찮겠죠. 그치? 그 다음에 2를 곱하자.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고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 연립 부등식을 풀어야지. 얘를 먼저 풀면 저쪽으로 넘길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그리고 또는 아니다. a, b, c 이런 연립 부등식은 a 이렇게 순서 바꾸면 안 된댔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었을 때 연립 부등식이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 x의 범위인 거야. 맞지? 그리고야. 그래서 또는 아니야. 자, 얘 그리고 또 얘를 만족하는 거야.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그리고 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x가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가 나올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항상 판별식 하기.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0보다 작으니까 이 이차함수는 둥둥 떠 있는 애야. 이 둥둥 떠 있는 애가 x보다 위에 있는 애는 모든 실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니까 결국 얘가 답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유채야. 왜? 뭐라고? 뭐라고? 잠꼬대 했나 방금. 뭐, 참 뭐라대. 내 책상에 가서 사파이라 들고 온나. 어? 근데 이런 거 아, 안 보여? 여기 잘 보이는데. 아니, 내 옆에가 잘 보인다던가 애들이. 반사 안 된다던데. 불 켰다. 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여기 원래 내 옆에. 자, 얘가 수렴해야 된다. 자,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항상 첫째 항. 첫째 항은 단순하게 얘네다 1을 넣으면 됩니다. 얘네다 1을 넣으면 얘가 얼마야? 0이죠. 맞지? 뭔가의 영승은 무관이한 뭔가의 영승은 항상 1이잖아. 얘는 1이고 이거 자체가 그냥 첫째 항이 되는 거지. x 플러스 2가 첫째 항인데 얘가 0이었지. 공비는 n제곱 밑에 있는 얘가 항상 공비니까 2분의 x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등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얘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도 된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의 등호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첫째 항이 0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1에는 등호 들어가시고. 자, 나 범위를 구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놈이. 자, 아까는 우리가 여기에 막 3, 3 이런 애가 있었던 거고 또는 2분의 1, 2분의 1 이런 애가 있었던 거고 이제는 r이 없으니까 범위를 따로 나눠서 풀던지 또는 나눠준 거야, 지금처럼.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네. 야,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두 가지 서술형이랑 또 다 풀게요.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 3의 2n제곱, 3의 2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랑 얘가 절대값이 똑같고 힘의 크기가 똑같죠. 그럼 얘들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잖아. 1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얼마? 1인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이 1일 때는 그냥 안에다가 1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2n제곱이니까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이라서 얘는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건 이러는 거지. 1 플러스 2분의 1의 2n제곱. 2분의 1의 2n제곱이니까 공비가 4분의 1, 4분의 1이잖아. 그럼 리미트 극한 찢으면 얘들은 어디로 가? 0으로 0으로 수렴하니까 1분의 0이 돼서 답이 얼마다?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됐죠? 그럼 저수령은 얘는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아래, 얘는 지금 공비가 요로 아래 제곱이니까 절대 까발이 1보다 작다는 거는 아래 제곱도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맞죠? 얘는 다시 절대 까발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냥 1 사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R 제곱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이해돼? 근데 공비가 0이랑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으니까 얘들은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라고. 그래서 1 플러스 0분의 0이라서 이게 나오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서술형으로 풀어보면 R의 2n제곱이 결국 절대값이 제일 큰 거니까 공비에. 그럼 R의 2n제곱으로 분모랑 분자를 나누면 R의 2n제곱분의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절대값이 1보다 컸었으니까 얘가 결국 얘를 바꿔줘가지고 R제곱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 1보다 큰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 0으로 수렴을 하면서 1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는 얘기야. 둘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 서수형으로도 항상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빨리 푸는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fx가 저럴 때 하나하나 넣어보란다. f에 3분의 1을 넣으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1에 2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분의 3분의 1에 2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봐봐, 결국 또 등비수열인데 얘는 n을 무한대로 넣든 뭐라도 공비가 얼마짜리야? 9분의 1짜리잖아. 공비는 항상 n 밑에 있는 얘 제곱까지 얘한테 준 거다, 맞지? 공비가 9분의 1일 때 어차피 0으로 수렴해요. 얘도 공비가 9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해요. 남아있는 얘들만 계산한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넣어란다. 그래서 1 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에 2N제곱 플러스 2 해봤자 1. 1에 2N제곱 해봤자 1.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3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F에 2는 2 넣어보자. 2 넣으면 2에 2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분의 2에 2N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는 서술형으로 안 하고 바로 풀게요. 그럼 얘는 2에 2n제곱 공비가 4짜리 절대값이 얘가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힘이 세잖아. 얘는 아무런 힘이 없다. 뭐 n제곱 한 건데 그냥 꼴랑 더하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얘들이 힘이 제일 세니까 얘들 앞에 개수를 비교하는 거라서 요 놈을 찢으면 4 곱하기 2에 2n제곱 돼 있는 거죠. 그럼 2에 2n제곱 앞에 있는 개수 비교하는 거라 4분의 1이 됐었다. 그쵸? 자,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두 문제 한번 문제 풀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 뭐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결국 OPN 이 길이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n에 대한 식으로 열심히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 OQN 이 길이를 n에 대해서 극한을 보낼 거니까 n에 대한 식으로 열심히 표현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o는 0,0이니까 OPN은 얘랑 얘 거리니까 얘 빼기 얘 제곱분의 얘 빼기 얘 제곱의 루트 씌운 거. 전과 점사의 거리 공식입니다. 루트 얘 빼기 얘 제곱 4n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 제곱이니까 4n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맞나? 아, 얘가 이상한 제곱인 거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문제가 이상하네. 얘가 2n인 거다. 여기다 2n을 지어보면 루트 2n인 거죠. 그럼 얘는 2n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OQN 얘는 아까 이하의 x좌표가 2n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오른쪽 빼기 왼쪽이라서 얼마야? 그냥 2n인 거야. 그쵸? n을 열심히 표현했으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 4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2n을 계산하세요 된 거고, 2n 빼기 n이니까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하게 된 거라서 이 빼기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랑 분자의 켤레를 곱합시다.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n 루트 4n제곱 플러스 2n에 플러스 2n 곱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앞에 놈의 제곱 빼기 뒤에 놈의 제곱 4n의 제곱이라서 분자의 2n만 남았고요. 분모에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n이 남은 거라서 1차분의 1차니까 개수 비교 루트 4는 2고 2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라서 얼마?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자,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의 각변의 n등분의 때.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1이라고 하고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모든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BN이라고 하네요. 아니, 뭔 말인지 안 보자. 자, 천천히 이런 거 모를 때는 숫자를 항상 넣어봐, 헷갈리면. 일단 N이 만약에 3이라고 해봅시다. N이 3이라면 얘가 3이고 얘가 3인 거야. N이 3,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몇 등분하래? 각 변을 3등분하래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N이잖아. 그러면 3등분하래, 뭐 3등분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등분한 거죠. 이 변도 하나, 둘, 세 등분. 하나, 둘, 세 등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n이 3일 때 a, n은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래. 몇 개야? 3 곱하기 3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bn은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세래요.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데 세란 말이야. 왜? 꼭지점 한 번만 세래. 중복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세란 얘기잖아. 그럼 네 개씩 몇 줄이 있는 거야? 네 줄이 있는 거야. 3 곱하기 4잖아. 이해돼? 자, 의심스러우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n이 4일 때, 4일 때는 얘가 4, 3 거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4등분한다, 각 변을. 그럼 얘를 4등분하면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남겨져야지 변이 하나, 둘, 셋, 네 등분되죠? 마찬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4등분을 하면 이때 n이 4일 때 A, N은 정사각형의 개수 4 곱하기 4, 총 16개죠. 4 곱하기 4고요. 그 다음에 B, N은 꼭지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5 곱하기 5겠죠. 이해돼? 됐어? 그럼 일반화 시킵시다, 이제. 그럼 일반화 시켰더니 N일 때 A의 N은 3일 때 3 곱하기 3, 4일 때 4 곱하기 3이니까 N 곱하기 N인 거야. 됐어? 그 다음에 B, N은 3일 때 4 곱하기 4고 4일 때 5 곱하기 5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인 거죠. 정리하면 얘는 n제곱, 얘는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해 되는 무슨 말인지. 자, 모를 때는 항상 숫자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된 거야.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무한대로는 무한대인데 1차분의 1차니까 답은 얼마다? 2단계.